안녕하세요. 영자 씨의 부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정호 님이 요청하신 굴 무침을 만들겠습니다. 재료 굴, 천일염, 생강청, 마늘, 깨소금, 고춧가루, 멸치액젓, 그다음에 양파, 감, 사과, 쪽파, 파란 고추, 빨간 고추 되겠습니다. 이거 냉동을 써서.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굴에 대해서 요리할 때마다 씻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오늘 한번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에다가 소금을 조금만 이렇게 넣고요. 살살. 이렇게 살살 만지면요, 이렇게 거뭇고 끈적끈적한 물이 나와요. 이거를 좀 깨끗하게 씻어주려면 밑에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만져보세요. 잠시 이렇게 해서 물이 더러워졌죠? 뿌연 물이 나면서 찬물에 헹구실 거예요. 채에다가 넣어주세요. 쌀쌀쌀 이르듯이 쌀이듯이 다져면 이렇게 굴적이 나오죠. 굴적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이게 소금으로 딱딱이 떨어진대요. 다시 한번 넣습니다. 이건 한 번만 더 할게요. 깨끗하게 닦은 굴에다가요, 이제 제가 밑간을 좀할 거예요. 하나, 둘, 두 개를 해갖고요. 접국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접국으로요 해서 밑에를 이렇게 받치세요. 얘를. 이렇게 해서 잠시 한 30분 정도 그냥 두세요. 그러면 물도 빠지고 굴도 더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시 한 30분 정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굴을 젖국에 절궈 놓으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갈 야채를 손질할 거예요. 저는 이제 야채를 약간 나박 조그만 나박썰기 같은 모양으로 제가 썰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요새 감도 굉장히 달잖아요. 달아서 감을 이렇게 무침했을 때 이제 그 굴은 좀 물컹한 식감인데 요거는 씹으면 좀 아삭하게 그렇게 하라고 제가. 요새 감이 흔하니까, 단감이죠? 네, 단감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뭐, 물을 넣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을 넣고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때 또 감으로 딱해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아요. 그리고 쪽파. 쪽파는 머리 부분은 좀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내서 머리 부분 너무 도글도글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이것도 짤막짤막하게. 그다음에 사과는 식초물에 담가서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이렇게 써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왜 무로 담는 굴전 있잖아요. 어리굴전. 무를 이렇게 썰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나박김치 모양으로. 그쵸? 그렇게 쓸지요. 이렇게. 이제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요. 과일하고. 그다음에 얘는 고추예요. 고추도 그냥 많이 넣고 싶으시면 많이 넣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제 굴이 30분 정도 하고 물이 좀 빠지고 나면 얘하고 같이 맛있게 문치면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경과돼서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얼마나 짤지. 지금으로는 간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물이. 그리고 알도 아까보다 굉장히 많이 탱글탱글해졌죠. 그러면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생강을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생강, 청.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그 굴에서 빛내를 아주 조금. 그다음에 마늘 한 숟갈. 그다음에 통깨 한 숟갈.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본인의 식성대로 넣으시면 돼요. 전 2스푼만, 2스푼만 할 거예요. 이렇게 넣고 하나 반 정도 한번 묻혀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싱겁다 하실 때는 멸치 액젓을 넣는 것보다 천일염을 약간 넣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지직지직하게 생기니까. 고춧가루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2스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금을 한 꼬집만 넣을게요. 다 묻혀졌는데요.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감하고 파하고 같이 잡숴보세요. 어때요? 맛있죠? 네. 그러면 간도 딱 맞아요? 네, 간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다 함께 요리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